오늘의 마지막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자조의 경기인데요. 워싱턴 저스티스와 토론토 디파인트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3경기였지만 순서가 바뀌어서 4경기로 또 이제 치르게 됐는데요. 토론토 홈스탠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론토 디파인트가 이제 마지막에 장식을 하기 위해서 입장인을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 시간도 조금 더 길어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준비할 게 많으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토론토 이기면 좋겠지만 지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솔직히 말씀 어제 도서관이었어요. 진짜 어웨이 입장에서는 그 도서관을 만들면 그 쾌감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반면에 토론토는 홈팀이니까 네 홈팬들을 열광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진짜 토론토 홈스탠드인 만큼 팬분들에게 이 화끈한 경기력, 승리 그렇죠. 보여드려야죠. 고맙습니다. 네. 어제 워싱턴은 역수입 당했어요. 아하. 그렇죠. 2대0까지 잘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댈러스한테 당하면서 이 패자조로 내려왔고 토론토는 예선 마지막 경기 때와 동일한 점수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런던 스피파의 경기에서 3대1로 패배를 하면서 이 패자조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팀 경기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어제 워싱턴이 역세입 당하는 상황 분기점이 에디슨이 애쉬를 내리면서 그대로 역세입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토론토 애쉬 위주로 플레이하는 팀이죠. 애쉬 순환 시대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 네.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사실 뭐 정커킨 조합이 나왔을 때 초반부에는 애쉬냐 뭐 소전이냐 애쉬에 따라서 애쉬냐 뭐 소전에 따라서 그 전략 전술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양분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는 애쉬 순환 시대다라고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애쉬 순환 시대에서 과연 토론토가 좀 이겨낼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애쉬라는 영웅 자체가 딜각이 잘 안 나와요. 그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탱커들이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다라면 체력 관리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스킬 빠지고 자리 밀리고 커점 내주고 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보면 지금 핵심이 양 팀 다 메인 딜러 쪽에 있어요. DK가 어제 소전을 제가 미쳤었습니다. 아 진짜 점수를 따낼 때는 제 DK가 미쳐날 때여가지고 옵신 접신 네 그대로 나오네요. 네 워싱턴 저스티스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DK 선수가 정말 미쳐 날뛰었었고 어쌔신 선수도 겐지 플레이한 이후에 겐지 스탯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DK 선수의 그 미친 캐리력에 무친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지금 겐지 스탯이 2등이에요 전체. 예. 예. 그 10분당 데미지가 전체 2등입니다 어쌔신. 그렇습니다. 어쌔신 DK 칼리오스 크리링 오프너입니다. 베스트 5 라인업으로 나오고 있는 이 워싱턴 저스티스인데 어제 칼리오스 선수가 좀 자주 잘리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플레이 그러니까 2세트까지는 잘 먹혀 들어왔어요. 진짜 그 상대 딜각을 에디슨이 애쉬를 기용했을 때 딜각을 지워버리면서 자리를 잠궈버리는 운영이 정말 잘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후에 에디슨이 애쉬를 버리고 소전을 기용하면서 체력 관리가 너무 안 됐었죠 어제 칼리오스 선수가. 그래서 오늘 상대하는 토론토 입장에서는 한번 소전 가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워싱턴 상대가 어제 댈러스였잖아요. 근데 애쉬를 실제로 어제 들고 나왔었는데 그 애쉬가 계속 당했었고 소전 들자마자 댈러스가 역수입을 해낸 걸 보면 토론토도 아 이거 한번 소전 가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만합니다. 가능성 있는 게 오늘 메이엠도 투서필 애쉬 버렸어요. 네. 그 결과 3대0 가져왔죠.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토론토 홈스탠드에서 펼쳐지게 되는 그 홈팀 토론토 디파이언트입니다. 영상 진짜 다시 잘 찍었어요. 아 멋져요. 그러니까요. 다들 아주 멋지고 잘생기게 잘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 입장하네요. 그렇죠. 아 이 선봉장
희수. 아, 많은 걸 해줬죠. 그렇죠. 오늘도 많은 걸 해줘야 되고요. 홈패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오늘은 이겨야죠. 토론토 디파이어트의 그 승리를 기원하면서 네. 응원을 해주고 있는 그 현장에서 홈팬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아, 기분 진짜 좋겠어요 저러면. 아 그리고 주말 매진이라면서요? 네. 홈스탠드. 홈스탠드 티켓이 여러분들 그 캐나다 기준으로 토론토 기준으로 주말에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매진? 그럼 더 떨어지면 안 되죠 토론토. 그렇죠. 이거 다 토론토 디파이어트 지금 보러 오시는 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거 환불 나올 수도 있어요. 될까요? 어? 몰라요. 환불이? 그렇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네. 이 토론토 디파이어트 그 승리를 보기 위해서 다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얼마 만에 열리는 이 오프라인 오버워치 대회인데요. 네. 네. 히스올드 핫바 초롱 트와일라이트입니다. 어제는 솔직히 아쉬웠어요. 많이 아쉬웠어요. 어제는. 하지만 오늘은 그 아쉬움을 달랠 만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줘야 돼요. 토론토 디파이언트. 네, 그래도 어제 사실 궁극기 분배라던가 이렇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좋았거든요. 토론토 정말 깔끔하고 운영 잘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히스의 애쉬가 어제 백본 선수가 히스를 정말 집중 마크를 했었거든요. 네. 그 백본이 히스를 집중 마크했을 때 런던의 본대가 토론토의 본대를 무너뜨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단점을 얼도우의 겐지가 히스의 뒤각을 열어주는 역할을 오늘 잘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쉬가 들어간 팀은 일단 애쉬의 뒤각을 얼마나 잘 만들어주는지가 최대 관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애쉬를 들고 있는 딜러가 터져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토론토 디파이어트가 지금까지 서머쇼던 예산부터 현재까지 계속 애쉬를 채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희수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승리할 때 보면 희수가 다 터졌었어요. 그렇죠. 진짜 그 토론토 디파이언트가 지금까지 승리했던 장면이라든가 다 보면 결국은 하나의 그 결론으로 나와요. 희수의 딜각이 열렸다. 네. 희수가 잘 쐈다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희수의 뭐 파이널 블로우가 쭉쭉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토론토 디파이언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워싱턴 저스티스 소전을 채용하는 정커키 정석 조합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템포를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어제 공격적인 템포 운영 정말 잘 들어갔죠. 그러니까 현재 몇 안 되는 그 운영을 하는 팀 중에 하나예요. 딜각을 진짜 걸어 잠궈서 안 놔주는 거. 네. 본인들이 유리한 자리, 상대가 불리한 자리 걸어 잠그는 운영 정말 어려운데 잘해요 워싱턴이 그걸. 그러다 보니까 뭐 어쌔신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원거리에서는 DK의 레일건 이런 것들이 잘 꽂히는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이 맞붙는 첫 번째 선장은 리장타워입니다. 리장타워 여기서는 애쉬가 좋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전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좁다 보니까 예. 꽝 붙는 싸움이 많아요. 그쵸? 그거를 위해서는 토론토 디파이언트는 소전을 기용하거나 아니면은 거리 유지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궁금합니다. 진짜 오늘 희수가 그럼에도 애쉬를 계속 사용을 할지 아니면 틀어서 하필 또 관제 센터인가요? 아 여기는 소전이 너무 가깝죠. 소전이 붓기 너무 좋아요. 그쵸. 분열 사격 쓰기에도 너무 좁고요. 너무 그래 좁아서 좋아요. 소전 입장에서. 그죠? 저건 아니죠. 아니죠? 네, 저건 아니죠. 저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희수 선수가 이 홈스탠드 팬분들에게 재밌는 픽을 보여드리자 싶어서 이렇게 아, 리퍼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렇죠. 어? 왜 아, 방송이세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니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안 할 것.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안 할 것. 어? 할 수도? 혹시나 아 잠깐만 이거 가능성 어? 있는데요? 왜? 아, 야 소전이에요. 소전 가능성이 있다? 네. 애쉬를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그 가능성을 말씀해 네. 주신 거잖아요. 아 당연하죠. 예. 리퍼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단 올드 깊게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탱커 역할을 해줬는데 어쌔신도 똑같이 해줬죠. 예. 그 과정에서 핫바가 체력 관리가 조금 안 됐었고요. 일단 그 계단 점호층에서는 거리가 확 좁혀졌어요. 아 좁혀지면서 이격됐던 희수를 잘 잡아냈죠. 이러면은 밀고 또 근데 크리링 잡히면? 근데 이거 딜러 유무 차이라서 이거 아 근데 뒤에 근데 이거 계속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안전 상황에서. 근데 이렇게 교환이 되면 토론토가 가져가죠. 아 올도 마지막에 올도가 마무리 시켜줍니다. 교환이 나면서 화력이랑 유지력이 전부 떨어졌어요 워싱턴이.
굿. 이거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사실 희수 선수의 소전 때문에 이겼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어제와는 확실히 초반 움직임은 좀 달라요. 네, 확실히 토론토가 공격적이고 잘 노려주고 이격이 많이 나오니 휘서. 아, 애쉬뿐만 아니라 나는 소전도 잘합니다라는 것을 좀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러면은 한 턴 더 붙여내면서 얼더 스노우볼 굴릴 수 있죠. 용검 2번한테 길게 가져가다 옵니다. 먼저 와요, 직결이랑. 예. 자, 이거 연타로 토론토가 한 타를 잡아냈습니다. 어, 이거 워싱턴 좁은 구간으로 가면 분열 사격에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예. 위쪽으로 올라와서 중앙 지역 쪽을 키스? 차지 100! 어우! 일단 얼더 용검 거의 다 왔죠? 네. 약간 난전 상황이 입으로 바꾸네요. 워싱턴 지금 교환 못 보면 얼더 용검! 자, 몰이하고 있어요. 몰이하고 있어요. 자, 얼더 용검! 용검!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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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쌔씨! 거기야 지금 오프너가 비트 찍고 초록 비트가 없어서 유지력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 방금 어쌔신 그 자체. 아, 닌자 그 자체. 네. 어, 근데 투알렛 직결 이거 너무 아쉽죠? 어, 투알렛. 아. 이러면은 다음 한타 때 워싱턴 저스티스가 직결 하나만으로 견디기에는 충분하죠. 저 비트를 오히려 어쌔신이 선템포로 가서 네. 용검으로 비트 뽑아내고 이후에 후집결로 유지력 더해주면서 한타 가져갈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력의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좀 더 앞당길 수도 있는 토론토 디파이트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토론토는 이번 한타 이기려면 사력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안 되죠? 사력이! 그죠? 세 명에 근데 지금 희수도 없고 얼더우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리고 토론토가 방금 좁은 입구를 뚫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홍이야. 와, 너무 까다로웠죠. 이러면 얼추 균형이 맞춰질 것 같은데요. 거점 퍼센트. 그렇죠. 심지어 토론토 디파이언트가 비트랑 사료군으로만 한타를 쳤기 때문에 궁극기 사이클도 못 따라가고요. 그 다음 한타에 쓸만한 궁극기도 없고요. 이러면은 또 외쳐볼까요? 해줘. 저. 희수 해줘. 희수 해줘. 해줘. 하나 해줘. 토론토 입장에서 그게 나와야 되고요. 아,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현재 공 상황이 사류! 이 사류! 두 명! 그러면은 마무리 됐... 홍 되죠? 홍 됐... 홍 됐어요! 어! 어! 어? 어? 아, 근데 한방 없어서 예. 이거는 그대로 굳혀내는데 이거 용검이 빠진 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네요. DK가 잡혔습니다. 초롱이 이걸 또 잡고 빠져나간다면 초롱이 여기서 오, 넘어가면 안 되죠? 선 지켜야 돼요. 저 선은 사선입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궁극기 상황이 얼추 맞아서 개활지에서 희수의 오버클럭으로 화력싸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오버클럭 희수! 아! 오버클럭 희수야! 야, 이러면은 마땅히 대응할 만한 궁극기도 없기 때문에! 아니, 소전! 소전 하는 게 맞겠는데요? 가성비 좋게 잘 가져왔어요. 예. 와. 자, 치열합니다, 두 팀. 이러면은 궁극기 사이클도 토론토가 따라왔고 심지어 용검이 한 턴 더 있어요. 이거 마지막 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거 그냥 지금 직결 용검 채워서 밀고 나가면 끝이에요. 반면에 워싱턴은 그걸 좀 어떻게 흘려내는지 혹은 버텨내는지 대처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직결 바깥쪽 바깥쪽 잡아먹기. 근데 어쌔신 빠졌어요. 일단 빠졌고요. 문제는 터치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다가 얼더 용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들어와봐라. 얼도 준비 완료! 크리릭! 컴! 아직 칼리오스 없었어요! 근데 칼리오스 없고 어쌔신까지 가버려서 이거는 아 끝났죠. 허리가 끊겼어요. 그렇죠. 이거 DK가 아 근데 이건 터치가 안 돼요. 예. 아 누군가 터치를 해줬다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는 만들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토론토가 1라운드를 잡아냈습니다. 아, 마지막에 워싱턴 저스티스가 한타를 길게 끌었으면 본인들의 궁극기가 거의 다 차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조금 시간을 끄는 한타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는 한타였습니다. 네. 어? 여기서? 아, 절대 안 해요. 안 속아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희수. 어! 애쉬. 안 할걸요? 애쉬요? 네. 애쉬 안 한다? 전 안 할 것 같아요. POTM도 그렇게 미꾸라처럼 빠져나갔었는데 오늘, 아, 일단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문 열린 거 아니니까 안 할 것 같아요. DK가 파라를 희수는 애쉬로 나갑니다. 이젠 점점 진화해 가네요. 아, 미꾸라지도 이렇게 진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네. 갑니다. 야시장 토론토는 정면에서 근데 DK 이거 잡아먹게 됐어요. 이야 그래도 희수 교환
이러면. 아 근데 이 파이팅 상황에서 칼리오스의 체력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아 예. 아 그렇죠. 이거는. 어 근데 핫바 아. 핫바 살면 핫바 살 핫바 살. 아 살았죠. 네. 네. 생존 완료. 이러면 확정. 폴더우가 사이드로 돌아서 혼자 있는 DK 파슬라이드 막은 다음에 잡아냈던 움직임 너무 좋았죠. 네. 야, 초반부에 DK가 먼저 가버렸습니다. 이 워싱턴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쉬울 만한 상황이 초반부터 이뤄졌는데 이게 계속 나오면 안 돼요, 워싱턴 입장에선. 그렇죠. 정면에서 상대가 애쉬인 걸 알고 본대는 정원으로 들어가고 DK는 마저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이격되면서 잘렸던 거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크리닉이 한 번에 먼저! 그냥 크리닉? 근데 크리닉 잡혔어요. 어? 여기서 변수 정면에서 이거 희소가 많이 해주면? 아하. 거점은 이미 넘어갔죠. 거점 넘어갔어요. 25% 일단 끊어냈고요. 정꺾인 유무 차이가 너무 그거는 격차를 좁히기 너무 힘들어요. 네. 유지력에 있어서 다이나마트 일단 터트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합류가 되거든요. 어 근데 이거 길게 꼬리 잡히는 거 좋다. 아 딜케이 방금은 워싱턴의 본대 어? 근데 이거 어 네 집결 올랐어요. 집결 올라와서 더 봐야겠는데요? 아니 핫바가 잡혀요. 아하 딜케이 아 그래 칼리오스 아직 사력 아니 체력 관리 안 되고 아 크리링 집결로 유지력 더해줍니다. 그리고 칼리오스 일단 살았으니까. 근데 이거 DK를 잡았어요?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는데 그래도 네. 정코킨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크리링이 후집결을 올렸던 상황이라서 유지력 차이가 좀 더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점 일단 역전 됐습니다. 워싱턴 방금은 무시하고 들어가려다가 꼬리가 길게 늘어져서 희수가 가버리고 시작을 했어요. 예. 사실 저런 식의 플레이는 조금 대처하기 너무 쉽죠. 이제 서로 용건 비스트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교환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 싸움이 문제인데요. 비트 용건 근데 오프도 잡혀! 오프도 잡혀! 아 토론토! 이야 이거 그 순간 한 점으로 화력을 집중했던 그 판단이 예. 그러니까 운영과 포커싱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녹여버렸죠? 네. 다시 보실까요? 오프너 시점입니다. 외침 쓰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비트를 찍게 집전해요. 아, 진짜 얼도 대응을 할 틈을 안 줬어요. 예. 와. 봐. 어 근데 오버클럭으로 지금 사이드 밖으로 아. 잠가버렸죠. 어 오늘 초롱 움직임 진짜 좋습니다. 예, 초롱이 앞질 라인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파동으로 견제해주는 움직임 너무 좋죠. 예. 이제. 그리고 DK 마크를 초롱이 해줄 때도 있어요. 네. 얼더우랑 초롱이 번갈아가면서 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와가지고 DK 딜각을 잠궈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륙 싸움이죠? 그렇죠. 사륙 싸움에 길게 늘어진다면 서로 집결까지 볼 수 있는 상황에선 크리닝이 좀 더 높습니다. 집결 차이가 막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 맞다요! 서류 말했어요. 근데 희수가 잡혀. 어, 희수가 먼저 DK 잡았고. 어, 근데. 갈렸어요! 일단 교환. 2대2. 2대2? 도륙? 내 칼리오스 체력 관리 안 되고요. 근데 한 번도 갑니다. 데스매치? 나머지. 아 근데 이거 겐지랑 루시우가 같이 다니는 토론토가 힘이 좀 더 실렸죠. 예. 거점 뺏기지 않았어요 토론토. 그렇죠. 토론토 90% 넘어갑니다 거점 퍼센트. 이러면은 집결 대 집결 싸움인데 워싱턴은 불리한 구조로 뚫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게 거점으로 바로 갈 거. 아우 DK. 집결 캐고 아~ 들어가요! 집결 들고 있는 트와일라이트 가버렸기 때문에 이거 워싱턴이 가져옵니다. 자 토론토는 일단 다음 턴 보장하는 콜이 나온 것 같고요. 그렇죠. 워싱턴 일단 뺏어냈습니다. 거점 여기서 집결 뺐다. 어차피 마지막 턴 우리 집결로 가자. 가능하죠? 네. 근데 오프너의 비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집결이 그렇게 위력적인 궁극기는 아니거든요. 화력 집중만 잘 해낸다면 워싱턴 충분히 뚫어낼 수 있어요. 이거 조금 길어지게 된다면 용검 싸움까지도 볼 수 있어요. 길어지면은 워싱턴이 너무 유리한 게 비트가 거의 다 왔어요. 예. 이러면은 워싱턴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거리 유지하면서 천천히 궁극기 채워내고 이후에 마지막 한타. 근데 빠지잖아요. 근데 사이드에 몰렸거든요. 아 네. 어. 어 개지 싸움을 이겼어요 얼도우. 어 이러면 어쌔신 용검이 없어서 이거 얼도우 용검 활용 모자르죠. 비트 찍은 이후에 오프너. 아 크리닉 잡혔고. 거점 넘어갑니다. 이거 어쌔신의 용검이 없었기 때문에 네. 비트가 있어서 화력이 모자랐죠? 마지막 용검! 정리 용검인 것 같은데요? 용검! 아유, 근데 안쪽! 아, 근데 어쌔신 체력이 넘어갔다! 마지막은 희수가 추가 시간 마무리 꽉 채워서 토론토가
1세트를 잡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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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토론토야. 이야, 예술이었네 방금은. 근데 이번 전장에서는 진짜 올도우가, 아니 오늘 왜 이러죠? 올도우 너무 좋아요 폼이. 진짜 그 DK 잡아주는 무빙이나 용검의 그 성능을 극한까지 뽑아내는, 아, 토론토 홈팬들의 열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토론토 디파이어트의 1세트였습니다. 라운드가 2대0으로 선취점을 먼저 따내는 토론토입니다. 토론토 홈스탠드가 펼쳐지고 있는 이 두 팀의 경기. 토론토 디파이어트가 1세트를 따내면서 고팬들의 열광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저희가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저 홍합품 신문지 그립입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해설로서 저희 치어풀
처음 받아봤어요. 어, 진짜요? 네, 그렇죠. 어, 전 두 번째예요, 현장에서. 아, 아 그래요? 왜냐면 저희 한 19년도였나요?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저랑 홍현성 해설 어떤 현장에서 그 더뱅크 스튜디오 그때 당시에는 아, LA에서 네. 예, 어떤 한 분께서 또 치어풀게 들으셨었는데 전 두 번째. 아, 예. 부럽네요. 자, 토론토가 1세트를 따냈습니다. 희수가 애쉬가 아닌 드디어 소전을 먼저 꺼내 들었었고 그 이후 뭐 애쉬를 들긴 했었지만 거기서도 뭐 키를 잘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런데 얼더 폼이 오늘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아까 그 용검으로 비트 빠르게 썰어내는 그 피지컬이랑 아. 전체적으로 뭐 어쌔신 견제라던가 DK가 이격됐을 때 밀어주는 이런 판단들이 오늘 얼더우가 너무 좋습니다. 1세트에서 얼더우 겐지 스탯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널 블로우 12킬 용검 킬 6킬 데스 2데스밖에 하지 않았어요. 진짜 희수보다는 얼더우가 많은 걸 해줬죠. 정말 네 정말 많은 것을 해줬다는 그 얼더우가 얼더우 활약 덕분에 토론토가 1세트를 잡아냈고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입니다. 워싱턴이 선택한 전장이에요. 파레이소. 아 그쵸 파레이소 워싱턴이 뭔가 딜각을 아예 지워버리겠다 코너 끼고 벽 끼고 우리 유리한 턴에 들어가겠다라는 선택이 보이죠 전장에서. 네. 자 파레이소를 선택한 워싱턴 저스티스가 여기서 1대1 균형을 맞추고 가야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도 당한다면 이거 한 번에 그냥 매치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토론토는 1세트까지는 오케이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게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쟁탈이 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예. 예. 어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Ready for battle. 다시 한번. 그러니까 토론토 디파이언트는 이후에 이 오브젝트를 껴야 되는 이 딜각이 나오지 않는 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 그 딜각을 어제 런던도 그랬고요. 어제 워싱턴과 댈러스의 경기도 그랬고요. 그 딜각 지워주는 그 지형짐을 끼고 오브젝트 끼고 하는 플레이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풀어야 돼요. 그게 제일 큰 숙제거든요. 토론토 그쵸. 입장에서. 그렇죠. 파라 광으로 봤을 때 저거는 아니죠. 블러핀이죠. 예. 네. 아, 네 소전. 소전 할 만하죠. 예. 여기가 워낙에 그 애쉬의 딜각이 너무 좁다 보니까 여기는 그렇죠. 소전이 합당한 선택이다. 애쉬. 어? 아, 오늘 왜 이러죠, 진짜? 아, 이상해요, 저 오늘. 아, 이런 미꾸라지도 없어요. 야, 창꼬라지. 애쉬로 사이드 겐지의 견제를 도와주겠다라는 픽이죠. 네. 보죠. 애쉬의 선택이 어떤 계획을 불러올지. 오늘 칼리오스 체력 관리 너무 안 돼서 왼쪽 빠졌거든요. 그렇죠. 앞에서 또 압박감이 상당했거든요, 토론토. 여기서 돌고 화력을 돌고 누가 더 집중하느냐 일단 그대로 여기 희소 딜각 잘 안에 해서 와 이렇게 터졌으면 애쉬가 맞긴 하죠. 그렇죠. 원래 본인이 잘했던 거. 근데 핫바도 깊게 들어가지 않고 정면의 열린 구역에서 지속적으로 나와를 유도해 줬거든요. 자 A거 좀 올라갑니다. 이러면 A거 좀 무난하게 미는 그림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 전부터는 핫바가 화물 밀고 얼더우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주는 어셋이 쳐내면서 희수의 딜을 최대한 많이 뽑을 수 있게 그쵸. 해줘야 되는 토론토죠. 오늘 달라요. 달라요? 진짜? 오늘 네. 터지고 있습니다 희수. 오히려 DK의 그 소전이 뭔가 좀 더 안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네. A 것 좀 가져가죠. 화물 호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얼더우가 옥상 쪽 살짝 한번 밀어주는 플레이가 이뤄졌고 희수는 이쪽에서 딜각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은 대치 상황을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런 식으로 밀어내고 예. 그 이후에 불의 사격으로 딜각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어쌔신이 계속 이 희수 쪽 바라봐주고 있는데 아~ DK!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붙었을 때 화력은 워싱턴 저스티스의 조합이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쌔신이 한번 어디 교환이나요? 어 근데 교환 나면은 공격치기 이거 공격치기 리스폰이 훨씬 가까워서 화물 전진 가능하죠? 바로 앞이거든요? 네. 자 이러면 일단 전개가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고 이번 턴에 토론토는 용검 비트 뭐 이제 궁극기 거의 다 오는데 문제는 밥! 현재 메타에서 밥! 진짜 그냥 탱커예요. 그렇죠. 너무 든든하단 말이에요. 5대5에서 6대5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과연 터졌고 어쌔신 이러면 야! 아!
아니 대처가 돼요 지금! 아 마무리 잘해줬죠. 크레딧 직결 올렸는데 바브로 카운터 잘 쳤고요. 오프너도 제거가 됐습니다. 네, 트와일라이트 맞춤결 올려주고 유지력 맞추면서 와. 밀고 나갑니다. 어 토론토 오늘 기세 장난 아니에요. 아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견제하는 거를 밀어내고 오히려 그걸 킬까지 이어내고요. 맞습니다. 아 너무 좋았죠. 어쌔신이 계속 희수 쪽을 흔들어주고 있긴 한데 희수가 그것에 대한 대처가 되고 있고 어, 근데 이거 앞에서 뽑아냈죠? 야 비트 뺐고 야 앞에서 비트 미리 뽑아내고 이후에 후비트 찍어주면서 유지를 길게 가져가는 토론토 선택 너무 좋았죠? 자 그리고 지금 DK가 없어요 전장에. 그렇죠. DK가 없는 상황이고 화물 위주로 플레이하면은 아 2점 들어갔어요. 막지 못하죠. 와 와우 확실히 달라졌어요 진짜. 네, 이거 진짜 어제랑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쉬라고 해서 천천히만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치고 나갔다가 상대방 궁극기 뽑아내고 이후에 개활지에서 본인들의 유지력 챙겨가면서 희수의 딜각 살리는 한타. 네. 아 설계 좋았죠. 자 이러면 워싱턴은 다시 나와줘야 됩니다. DK 해줘! 네. 어떻게 해요? 좀 해줘! 예! 근데 해줘야 돼요 상황이. 진짜로? 네. 그거 아니면 그거 아니 오버클럭킬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 지금 맞사륙 상황까지 가거든요. 네 맞사륙 상황에서 서로 호응을 얼마나 잘해주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양 팀 다 2층에 있는 상황이라서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다이너마이트 터졌고 한번 끌어내고 이거 커, 이거 크죠? 예 어서신이 네. 그래도 한번 좀 해줬습니다. 이제 밀고 나오 와아 근데 한 맞사륙 다 맞추긴 했는데 지금 근데 그니까 체력이 요동쳐요! 아! 체력이 요동쳐요! 이야 이거 5인 사륙 들어가는 바람에 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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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빠가 근데 지금 토론토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빠가 오늘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체력 관리 잘하고요. 딜 잘 넣어주고 있고요. 방금은 사실 어셋이 DK가 하나씩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빠가 거의 막 가빠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러면은 오버클럭으로 유에타를 만든 야 진짜 DK는 야 역시 해줄 때 해주는 남자. 아 이거 큰 거 해줬죠. 네. 이거 오버클럭으로 유에타를 내지 못했으면은 트와일라이트 직결 올리고 어 근데 합니다 이수 밥을 써요. 안죠. 클릭 잡아먹었고. 근데 교환! 근데 히트의 생각이 일단은 살짝 열렸는데요? 그렇죠. 아 근데 이러면은 이 구도에서 교환이 나버리면 수비에게 막히죠. 워싱턴 일단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어 근데 방금 진짜 위험했죠. 맞아요. 오히려 워싱턴이 마무리하려고 들어오다가 깊게 빨릴 수도 있었던 구도였는데 잘 받아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워싱턴이 궁극기 주도권을 일단 먼저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뒷면 궁극기 완성이 되어 있고 어쌔신 용검 왔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워싱턴은 사실 얼더웨이 용검에 수비 궁극기 아끼고 용검 대 용검 교환만 봐도 막아냅니다. 맞습니다. 수비 진영에 워낙에 리스폰이 가까운 상황이라서 그냥 딱 놓고만 봐도 극단적으로 그냥 놓고만 봐도 이건 워싱턴 좋은 상황이에요. 비트 올라갔고 어? 썰었어요. 근데 지금 워싱턴이 투자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비트와 용검. 네. 이거 토론토 궁극기 하나도 안 썼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다음 턴에 돌아오면 초롱 비트 용검 막을 만한 수단이 아예 없어요. 그쵸. 네. 그리고 그걸 견뎌낸다고 한들 흘려낸다고 한들 개활지에서 한타 길어지면 희수 바보입니다. 그때까지 워싱턴은 궁극기 아무것도 안 차요. 그쵸. 이거... 이럴 때 필요한 거보다 또 해줘! DK 해줘! 몇 번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워낙에 나쁘니까. 지금 메타 무슨 메타입니까? 해줘 메타! 해줘 메타! 예! 네. 자! 이거 준비됐죠? 레디! 레디! 방금 불의 사격이 들어가 버렸죠. 레디를 그냥 풀어버렸네요. 예. 네. 아직 준비 안 됐다. 이거, 근데 비트 찍고 하죠? 그쵸? 어? 해요? 유지력의 차이가 나니까 근데 화력이 모자라서 정리가 안 되면. 아, 근데 DK 잡혔고! 아니 핫바! 아 사륙까지 들어가면서 이거 칼리오스 잡아내고 쭉쭉 밀죠 이러면 오늘 핫바도 뭡니까 진짜? 아 오늘 과감하고 안정 과감한데 안정적이잖아요 핫바가 오늘. 이러면은 워싱턴 이번 턴 진짜 집결 용검 밥 물로 막을 거예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얼도 용검도 오히려 앞에서 잡히겠죠. 아, 오히려 집결을 그렸고 입고 압박하고 나오는 상대 잡히면 용검으로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비벼야 돼요 용검 얼도! 용검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썰어줘도 그냥 들어가는 그림이죠. 하지만 밥도 있고 아 용감 얼도 토론토입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핫바가? 근데 진짜 오늘 그러니까 분명히 얼도가 먼저 전장 이탈이 돼서 그 상황 자체는 안 좋았던 게 맞았는데 좁은 구간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궁극기 누르면서 갔었거든요. 토론토가 그러니까
체력,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했던 게 체력 관리가 많이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깊게 무리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체력 관리 잘 되는데? 하자! 실제로 5인 사령 맞춰내면서 사실 호응도 셀프 호응 잘 됐죠? 너무 좋았었죠. 네. 자, 이러면서 토론토가 3점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해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킬. 그러니까 해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수킬이 나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거든요. 그 변수킬이 나지 않는다면 그냥 궁극기 상황들을 보인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희수의 시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점 들어갔을 때 시점인데 멀리서 바로 너무 편안하잖아요. 딜을 넣는 데 있어서 에임이 깔끔하죠. 그냥 방금 그거예요. 훈련장 그냥 쏘는 거예요. 네. 와, 희수가 진짜 이 개활지의 안정적인 딜각이라는 옵션이 보장이 되어 있을 때는 진짜 이만큼 잘해줘요. 그 치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머 쇼다운 4승 2패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적도 너무 좋게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공수 변경이 됐습니다. 워싱턴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러면은 수비 시점에서 애쉬도 좋거든요. 딜각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쌔신이 더더욱 희수 견제에 힘을 써줘야 됩니다. 네. 안쪽으로 쭉 들어오긴 했거든요. 워싱턴! 아하, DK! 야, 이거 들어오는 과정에서 딜을 많이 넣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딜각이 열렸죠. 오히려 워싱턴의 딜각이 역으로. 야, 근데 워싱턴도 빨라요. 네, 굉장히 좋은데요. 어제 워싱턴이 델러스 상대로 2-0 세트 스코어 리드했을 때 상황이 이런 움직임이었어요. 굉장히 빠르고 네, 뭔가 재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마무리 화끈하게 터프하게. 네, 이런 구도였거든요. 그런 모습이 방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DK가 터졌고요. 그리고 한타도 빠르게 가져갔기 때문에 궁극기 사이클 게이지 자체에서도 이득을 많이 봤죠. 네. 화물 호의 시작 워싱턴 저스티스. 앞선 1라운드의 아쉬움을 방금 전 그 A거 좀 공격으로 뭔가 좀 달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전신 수비! 오히려 먼저 선템포 잡고 나가요. 토론토 근데 들어가다 이격되면 안 되거든요? 네. 핫바가 조금 깊어 보이는데 잘 빠졌고요. 한 번에 압박만 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스킬 한 턴 빠진 토론토! 야, 이거 어쌔신? 어쌔신 잘 들어갔고 네, 대처가 이거 여기서 트와일렛 케어 잘해줬는데 본대가 이득되는 바람에 힘이 많이 빠지죠. 워싱턴이 본대 잘 밀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얼도? 근데 퀸 유무 차이라서 이거는 최대한 길게 빼내면서 희수가 딜 많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퀸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러면 다이너마이크? 이 구도에서는 겐지 싸움에 희수가 도움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막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아니거든요. 네. 톰토도 그 선 잘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궁극기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 워싱턴 그냥 우격 다짐으로 궁극기 쓰면서 밀어낼 수 있죠. 충분히 공싸움이에요. 네, 피트가 없는 토론토라서 네. 이거 유지력 꽝 붙는 싸움 하면은 너무 불리하거든요. 토론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갑니다. 집결 키고 집결 교환 맞집결 상태에서 어쌔신도 용검이 완성이 됐죠? 어쌔신 용검 있거든요. 네. 용검을 누가 먼저 뽑는 안 뽑고 지금 비트 어쌔신? 어쌔신! 네! 비트가 없었던 토론토기 때문에 근데 잠깐만요. 이거 비거 비트 들고 있는 오픈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본인 손을 보냈거든요. 얼도우가 역으로 초롱이 늪비트 찍어주면서 유지랑 더해주면 맞겠는데요. 근데 마무리가 됐어요. 네. 이거 얼도우가 진짜 큰 거에 대해요. 비트 들고 있는 오프너가 갔다 다 있죠. 네. 이거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용검도 있다 있고 그리고 유지력 높여만 준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번 수비 성공했습니다. 토론토 루시오가 없었기 때문에 어쌔신의 용검에 같이 들어가주기에도 애매했어요. 워싱턴의 본대가 네. 방금 전 턴은 워싱턴이 진짜 좀 많이 아쉬울만 한데요. 좀 과감하지 못했죠. 네. 아무래도 거리를 많이 유지하면서 벌리는 토론토다 보니까 각 자체가 쉽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네. 답 있어요. 이러면은 할리우스? 조심해야죠. 이러면은 얼도 밥으로 비트 찍고 들어오는 상대방 카운터 충분히 칠 수 있거든요. 뭐 허리를 이제 끊어놓을 수도 네. 있는 거고요. 워싱턴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밥을 흘려 다 같이 흘려내고 갈 것이냐 아니면
빅히트로 방 무시하고 길게 쭉 들어갈 것이냐. 그쵸.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애매하게 이격되면 그대로 토론토가 가져갑니다. 이번 턴 앞에서 쓰지 못한 그 비트가 이번엔 좋게 쓰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쌔신 체력! 어쌔신 잡혔어요. 아, 이러면 아껴내야죠. 이제 희소가 밥도 썼기 때문에 네. 다음 턴 바라봐야 됩니다. 턴. 이번 턴은 좀 힘들어요. 어쌔신이 없기 때문에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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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잘 들어갔고. 아, 비트! 사력 빈트로 깊게 들어오는 상대방 마무리! 자, 이거는 그냥 잡아먹었다. 빨아들여서 잡아먹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공격, 토론토의 공격턴 때 핫바가 보여줬던 그 구도였어요. 네. 2점 들어가기 직전. 이거는 들어가겠는데요. 터치하기 마땅치도 않고요. 그렇죠. 워싱턴이... 아!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2점 확보. 토론토가 좀 뒤늦게 나와보긴 했습니다만 약간 늦었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 집격기고 앞으로 나옵니다. 토론토 전진수비. 전진수비 한다고요? 어? 근데 이거 워싱턴 거리 유지 잘했거든요. 오히려 이거 집결 날렸죠? 워싱턴은 지금 급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네. 우리 바로 앞 진영인데. 어, 이러면 그냥 집결 키고 강제로 입구 열면서 갈 수 있죠? 자, 집결 키면서 푸쉬! 푸쉬! 그러면 핫바 사륙! 사륙! 마무리 되기! 아, 근데 좀 깊은데요. 토론토 호응이 되나요? 희소 딜각 만들어줘야 돼요. 자, 칼리오스와 이제 핫바 대결인데 야, 여기서 친구 왔어요. 근데 희소가 잡혔고. 아, 근데 희소가 잡혔고 핫바 체력 관리 안 되고 교환권. 아, 근데 빛의 용검! 와, 빛의 용검까지 쓰면서 검대결? 검대결! 아, 이거 비트가 없는 어쌔신이었기 때문에 체가 날 수밖에 없었죠. 이러면 한 턴 막았습니다, 토론토. 이러면 한 턴을 끊어냈고 네. DK 오버클럭으로 여기서 딜각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주느냐가 관건이기도 하겠지만 오버클럭 딜각? 숨기 쉬워요. 지금 구조에서는 지형지물이 좀 막아줄 수 있는 지형지물이 많은 마지막 구간이죠. 그렇죠. 이러면 그냥 화물 유도하면서 밀다가 붙는 상대방을 오버클럭으로 밀던가 오른쪽으로 딜각을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판단! 이야! 아! 이거는! 야속하게도 저기 팩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하. 그리고 중간에 트로트 디파이언트가 워싱턴의 본대를 끊어줬어요. 아, 방금은 유도가 진짜 좋았네요, 희수. 정말 좋았죠, 진짜. 그리고 마지막에 클러치도 딱 발휘가 되면서 DK를 잡아냈었던 방금 전 턴이었습니다. 이러면은 이번에 워싱턴이 비트를 찍으면서 나오더라도 희수의 밥 카운터 충분히 가능하죠? 밥 온. 다이너마이트 터졌고. 야, 이거 지금 마지막 구간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요, 워싱턴이. 지금 여기서 2분 가까이 시간 소모하고 있는 워싱턴이거든요. 집결도 왔어요, 트월라에. 아, 집결! 집결 쓰고 먼저 갑니다. 이러면은 왼쪽 지금 빠졌고. 아, 근데 비트 찍고 앞으로 가면은 이 수 팝! 이후에 거리 유지까지 잘해야 돼요. 네. 어, 됐죠, 됐죠. 자, 일단 희수의 밤은 날아갔습니다. 네, 밥으로 비트 카운터 잘 쳐줬고 이후에 사료! 클리닉! 클리닉! 딜라인! 딜라인 케어가! 칼리오스가! 어디 살아요? 살아요? 어, 살아요? 사력 두 명인데 이거 체력 관리가 안 돼서 호흡감이 까다롭죠? 소라나 씨, 일단 비트가 올라갔을 때처럼! 아, 이거 비트 유지력 차이 나기 때문에 토론토가 끊어낼 것 같은데요. 클리닉 집결이 완성이 됐습니다만 사실 그걸 누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 이러면은 궁극기 상황이 누가 유리하다가 애매해요. 네. 지금 이거 1분 깨졌습니다. 1분 깨졌습니다. 사륙 있고요, 핫바. 네, 물론 지금 워싱턴이 집결이 있긴 하지만 사륙을 집결로 견뎌내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비트도 아니고. 네. 사륙 준비. 오, 사륙 각 제죠? 각 나왔죠. 아, 각 나왔죠. 아, 어, 네, 용검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아, 용검으로 먼저. 야, 사륙 쉽게 누르지 않는다. 아, 그렇죠. 상대방 비트 없으니까 그냥 용검으로 충분히 정리 가능하다. 아니, 얼도. 이러면은 좁은 입구에서 치고 나오는 상대방 사륙 또 누릴 수 있고요. 아니면 길게 가져가서 어쨌거나 거점을 밟아야 되는 워싱턴이기 때문에 유도해서 사륙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전진 수비합니다. 그렇죠. 워싱턴 이거 딜로 찍어 눌러야 돼요. 네. 워싱턴 딜로 찍어 눌러야 되는 사륙! 아,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근데 DK 잡혔고! 어? 이러면 집결? 집결? 아, 근데 그래도 핫바 잡아냈고 이거 거점! 어, 화물 누가? 거점에 오픈업 붙어있는데 지금 용검까지 쓰면서 일단 정리를 해내죠. 이러면 거의 직선 구간까지 갑니다. 네. 늦게 잡아요. 최대한 늦게 잡고 직선 구간에서의 소전의 오버클럭 이거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시간 오래 걸리면 오픈업 비트까지 옵니다. 그렇죠. 자, 분명히 토론토는 집결 키면서 나올 거고요. 비비면서 그때 워싱턴의 DK의 그 오버클럭 키에 나와야 되는데 화물! 개월치! 여기! 오버클럭! 여기! 어? 어, 여기서 변속! 안 나와요? 어, 이득 못 보면은 이거 MH죠. 오픈업 이거 비트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근데 이쪽에서 측면에서 메인딜러끼리 싸움. 야 근데 체력관리 너무 아 근데 하박죠. 하박았어요. 하박았어요. 아 비트로 마무리. 비트까지 올라갔으면 이거 들어가죠? 이러면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돈템당 1분 다시 보여. 아 이거 토론토 기분 나쁘죠. 1초 차이로 상대방에게 시간을 줬어요. 딱 1초 차이로. 딱 1초. 네. 만약에 1분대로 끊어냈으면 그냥 그대로 그 시간 차이가 없이 본인들만 공격하고 끝냈을 텐데. 그렇죠. 자 그럼에도 워싱턴 저스티스가 추가로 1분을 얻어냈습니다. 네. 59초 차이에요. 아까 역 들어올 때 역으로 밀고 나가면서 템포를 한번 끊어냈던 게 정말 좋았죠 워싱턴. 네. 마지막 상황에서는 진짜 정말 좋은 싸움을 이끌어냈었던 워싱턴 저스티스였습니다. 그러면서 DK의 딜각에서 뭐 킬이 터지진 않았지만 애초에 싸움할 수 있는 그 구도 자체가 워싱턴이 훨씬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핫바를 먼저 던장이탈 시킬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워싱턴 저스티스의 전체적으로 체력이 요동쳤단 말이에요. 근데 어이도 마무리가 안 났던 이유가 어이도가 사이드로 나와서 DK 견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어이도가 만약에 본대에 투입이 됐었더라면 어땠을까? 자 이거거든요. 먼저 치고 나갔었는데 핫바의 사륙이 안 들어갔어요. 아, 방벽으로 잘 막았죠 크리링. 오히려 본인이 홀로 이격된 듯한 네. 그런 사륙이었죠. 이제 두 팀은 연장으로 갑니다. 이러면은 사실 저 59초의 차이는 의미가 없어요. 누가 더 많이 미느냐? 맞습니다. 기세예요, 기세. 연장은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세.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 넘치게 움직임을 가져가. 와, 와. 어쌔신 너무 깊게 들어왔죠. 순간적으로 그 자리를 많이 먹어 주면서 희수의 딜각을 지워 주려고 했던 플레이인데 너무 혼자 들어왔어요. 네. 뻔하게 읽혔죠. 자, 한 방에 30초가 날아갔습니다. 남은 시간 30초. 너무 급해질 수밖에 없죠. 워싱턴 이러면 그러니까 아까 토론토가 첫 번째 수비에서는 들어오는 과정에서 출혈을 많이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냥 뚫렸었는데 여기서는 들어오는데요. 일단 외침. 일단 어쌔신이 희수 견제하는 와중에 아! 도륙에 크리링 가버리고 어쌔신도 아 이거 DK가 희수 끊어내긴 했는데 본대가 아 체가 너무 많이 나죠. 맞습니다. 하파가 딜러주고 얼도가 마무리 시켜주고 그리고 칼리오스까지 정리. 끝났습니다. 완막. 연장에서 완막을 해냈어요. 들어가는 과정에서 토론토 디파이언트가 자리를 고집한 게 아니라 잘 빠져냈고 또 희수 케어가 잘 됐거든요. 그리고 핫바도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딜각이 나오는 상황에서 본대 싸움을 이겨주니까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림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59초 더 가지고 있는 토론토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연장 4라운드가 펼쳐지게 될 텐데 만약에 워싱턴이 이걸 막아낸다면 무승부입니다. 그렇죠. 오늘 양 팀 다 끈덕지게 갑니다. 정말. 네. 하지만 토론토가 이걸 뚫어낸다면 매치 포인트예요. 그렇죠. 물러설 곳이 없어요 양 팀 다. 1점 1점 그냥 다 가져와야 돼요. 사실 59초의 차이 뭐 앞에서 창식 해설 같은 경우는 뭐 자신감 싸움 그리고 뭐 기세 싸움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긴 하거든요. 59초. 그렇죠. 길게 잡으면 두 턴 정도 차이가 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A 거점을 뚫어내지 못하는 워싱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희수의 픽은 역시나 애쉬인가요? 예. 여기서 진짜 트레이서로 거점 유도하겠다는 전략도 어느 정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건 쓸만하지 않죠. 예. 왜냐면 애쉬가 잘 됐으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잘 터트린다면 한타 구도에서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이너마이트만 잘 터트려낸다라면 외침 그냥 무난하게 빼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우, 방금 위험했어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소전에게 맞췄고요. 칼리오스! 칼리오스! 조심해야죠. 칼리오스. 근데 지금 외침 빠졌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자리 유지가 안 돼요! 희수가 터졌어요! 자리 유지가 안 되고 뒤로 물렀고 이러면 개활치죠! 네! 쭉 많이 올라가고! 많이 힘들어집니다 워싱턴! 밀고 나가야 돼요! 이러면 희수가 지금 딜각 완벽하게 잡을 수 있고요! 안쪽에! 안쪽에 몰아태웁니다! 이거 끝났어요! 끝났어요! 토론토 2대요! 매치 포인트! 다이너마이트 맞춰주면서 순식간에 올드호가 포커싱을 맞췄고 그 과정에서 체력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리를 내주고 스킬이 빠지고 그 빈틈을 희수가 변수를 잘 누르셨고
모든 게 토론토의 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자체가 사실 59초 앞서고 있긴 했지만 앞서고 있는 그 시간 뭐 굳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 방에 뚫어내버렸습니다. 토론토 디파이언트. 맞습니다. 진짜 본인들 잘 막아내고 잘 뚫어내고 이러면은 시간 얼마가 남든 무슨 상관이냐? 아 좋았죠.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2대0 토론토 디파이언트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코어 2-0 토론토 디파이언트가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놨습니다. 워싱턴 저스티스 지금 현재 최대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합에서 자체가 소전과 애쉬 차이가 나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희수의 딜각에 노출이 되고 그 과정에서 칼리오스가 체력 관리가 안 되고 빠지다가 정리가 되고 이런 구도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아, 토론토 디파이언트 앞선 8에이소 전쟁에서 스탯이 진짜 화려합니다. 아, 말도 안 돼요. 예. 제가 그냥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총 61킬을 합작한 이 토론토 디파이언트인데 일단 초롱은 제외하겠습니다. 초롱 제외하고 희수, 얼도, 핫바, 트와일라이트 다 합쳐서 58킬 합작. 아, 진짜 얼도우 선수가 파이널 블로우가 19킬이고요. 네. 희수, 핫바, 트와일라이트 이 세 선수가 각각 파이널 블로우가 13킬. 그렇죠. 그렇다고 초롱이 안 한 뭐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넉백킬 네. 26킬. 아, 그만큼 이제 들어오는 상대방 견제를 잘했다. 예. 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앞선 세트는 핫바의 활약이 정말 절대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1라운드. 맞습니다. 그 진짜 컸거든요.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풀어주고 희수의 딜각을 열어주는 그 역할 자체가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그 사륙을 통해서 5인 사륙을 맞춘다든지 뭐 그런 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소를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두 팀의 전쟁은 3세트 서킷 로얄로 넘어갑니다. 워싱턴 저스트가 선택을 했었던 이 파리소 전장을 내줬거든요. 이번 전장은 워싱턴이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서킷 로얄 전장 자체가 메인 딜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가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딜러 대전. 네. 그 딜러 대전 한번 해보자. 제시를 했습니다. 워싱턴이 네, 변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애쉬보다는 소전이 더 편하거든요. 토론토가 먼저 공격을 하는군요. 이렇게 되면은 토론토가 전진 수비, 압박 수비를 어떤 식으로 먼저 풀어내가느냐가 첫 번째 숙제죠. 그렇죠. 역시나 워싱턴 DK 선수 소전을 들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 그 피아노 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뭔가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네, 그냥. 아, 저는 뭐 갑자기 되게 선율이 너무 이쁘다 생각해서 저렇게 빨리 선율이요. 예. 희수. 희수의 선택이 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희수 럭키샷. 럭키샷 한 방 노리고 소전. 자, 소전이에요. 아, 근데 나가는 위치 읽혔거든요. 네. 측면 쪽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싸우는 거는 자리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토론토. 외침 흘려대고 분열사격. 자, 버텼어요, 한 번. 이 다음. 근데 구도 자체가 계속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서로 겐지끼리, 겐지 사이드 싸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안 돼요, 겐지! 했어! 이러면은 워싱턴 그냥 앞에서 최대한 시간 태워내고 빠져야죠. 야, 이거 겐지 싸움에서는 사실 얼도우가 졌었거든요. 어스신이 이겼었는데 그걸 희수가 다 메꿨어요. 네. 아... 이거 전진 수비 잘 풀어냈습니다. 토론토가. 네. 갑니다. 초반에 전진 수비 확 뚫어내주고 그래도 워싱턴이 생각보다 한 40초가량 이 정도 좀 태워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번 한타가 워싱턴 저스티스가 변수를 이득을 빠르게 못 본다면 토론토 힐러들의 궁극기가 너무 빨라요. 그걸로 밀고 들어올 거거든요. 예. 근데 DK 체력. 근데 희수도 체력이 약간 빠졌습니다. 서로 한 번씩 좀 주고받은 느낌이에요. 이거 트와일라이트 집결 벌써 왔어요. 빠른데요. 너무 빠른데요? 진짜 빨라요. 이거 집결로 그냥 밀면 이거 좀 내쓰는 거거든요. 위치 화물 위치가. 차징 100 희수. 차징백, 차징백, 요거 클릭 한 방, 한 방! 아우, 이러면 밀고 들어갈 수 있죠. 트와일라이트 집결 갑니다. 맞아, 바로 밀고 들어갑니다. 집결의 외침에 밀고 들어갑니다. 토론토. 근데 거리 조절 잘했거든요. 워싱턴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이러면 오프너 비트 돌아옵니다. 네. 근데 초롱도 비트가 곧 준비되기 때문에 일단 오프너가 먼저 온. 아, 칼리오스 칼리오. 아! 힘 빠져요. 그렇죠. 이러면 힘 빠져요. 근데 크리릭 집결 올렸는데. 초롱 비트, 오프너 비트? 비트 다 눌렀어요? 이거 회복했던 소리거든요? 이거 핫박스 빨리 쓰나요? 아끼는 게... 써요! 두 명! 두 명!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정리가 됐습니다. 이미 앞에서 궁극기 교환 양쪽 다 봤으니까 그냥 이왕 밀고 애매하게 못 밀 바에 안전하게 밀어주겠다.
근데 이게 맞는 판단 같아요. 사실 아꼈다가 걷잡을 수 없이 좀 불리해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서 아꼈다가 완막당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서 토로토는 일단 1점을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이제 워싱턴 한번 보여줘야죠. DK 오버클럭 있습니다. 오버클럭으로 먼저 열고 들어갈 수 있죠. 오버클럭. 구도 자, 디각 자체는 너무 좋아요. 여기서 찍어 누르는 형태인데, 잠깐만요. 디각, 근데 역으로 이수 오버클럭. 희수, 희수는요. 희수 터져요! 희수는 터져요! 지금 진영도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사륙이 없었고요. 이거 계속 가는데요. 이러면은 지금 언덕 다 올라오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용검이랑 사륙으로 워싱턴이 들어가기는 너무 멀어요. 네. 할리우스 사륙이 일단 완성이 되긴 했는데 저걸로 한번 흐름을 끊어야 될 것 같죠, 워싱턴? 그래도 못 끊어내면 진짜 난리 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거리를 좁혀서 궁극기 그냥 용검, 사륙 다 투자해서 한 턴 끊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워싱턴은? 그러니까 앞에서 토론토가 1점을 먹었을 때처럼 아낌없이 투자를 해주는 게 좋아요, 워싱턴도. 그렇죠. 측면 쪽에서 일단 OCC 대기하고 있고요. 용검? 용검 이거 의도가 먼저 갈 수 있어요, 이거. 대기. 용검, 대기. 대기. 용검! 용검! 용컵! 아우! 잡았어요! 아우, 사료까지 써내면서 이거는 그냥 양보하죠, 토론토는. 네. 확실하게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 흐름 끊어내는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흐름을 끊어내고 이후에 본인들의 수비 궁극기 채워내면서 이 고지대의 유리함, 이 2점을 살려내면서 DK 변수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는 토론토의 턴입니다. 용검! 뭐 비트도 곧 오고요. 집결도 완성돼 있고요. 이러면은 이번에 집결 용검으로 밀고 나가는 토론토의 궁극기를 어떻게 흘려내느냐가 관건이죠. 예. 제 근데 이렇게 대치상은 길게 해주면 수비공 다 오거든. 용검! 근데 초록지를 빨려내요. 집결 용검! 용검! 집결! 일단 이거 근데 여기서 오프너가 비트 보세요! 오프너가 가요! 이러면 초록 비트까지 찍어주면서 그냥 유지력 차이가 너무 심하죠? 2연타 잡아내겠다. 확실하게 잡고 2점 들어간다! 이겁니다, 토론토! 와, 이런, 2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뚫어내기만 한다면 어쨌거나 다음에 그 유리한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오거든요? 예. 아, 이거 사륙도 안 되고 합방. 아, 이거 워싱턴. 그러니까 주도권 자체가 지금 아예 안 넘어가고 있어요. 계속 토론토가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 팀 다 뭐 궁극기 상황일 때 흘리고 흘리고를 하고 있지만은 워싱턴은 계속 흘리다가 넘어져요. 오버클럭 DK 정면 열고 이격된 거. 그럼 오늘 DK가 지금 안 터지고 있는데 이번에 사륙! 핫바 사륙! 어우! 됐어요. 핫바 사륙으로 비트를 빼내는데 만족을 해야 되죠, 이러면? 예. 이러면 이 다음부터 희수의 오버클럭 쪽으로 한번 가겠다는 소린가요? 그렇죠. 이러면은 워싱턴 입장에서는 오버클럭을 한 턴 흘려내고 어쌔신의 용검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DK 변수를 보거나 네, 그렇게 가야겠죠? 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워싱턴 여기까지 나와서 확실하게 소탕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워싱턴이 출혈 없이 정리를 해냈다면 네, 전진 소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DK가 잡혀버리는 바람에 이러면 어느 정도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 하나씩 갖고 있는데요. 워싱턴은 용검, 토론토는 오버클럭. 근데 DK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각을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워싱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들어왔고 워싱턴 뒤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오늘 희수의 오버클럭 정말 잘 터졌었거든요. 네, 정말 이득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용검이 사실 좀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궁극기긴 해요. 잘 파고들면 꺾이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워싱턴은 용검에 호응해주기 위해서 그냥 자리 내줍니다. 내준다고요? 이러면 개활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직선 구간인데요? 이러면 희수 딜각 열리거든요? 이거 희수 오른쪽으로 돌아서 딜각 뽑아내면은 그게 베스트죠. 희수 정면에서 정면 오버클럭. 오버클럭. 근데 이거 정면 딜각 잠겼기 때문에 용검? 용검! 어쌔신? 어쌔신! 교환? 근데 이거 트와일라이트 없어서 그렇죠, 이거 예. 유지력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는 교환구도 나면은 수비 진영에게 너무 유리합니다. 근데 용검 써요? 용검? 아하, 이거는 조금 욕심이었죠? 예. 좀 취했다. 자도 취했다. 예. 자, 워싱턴은 더 좋게 됐습니다. 이러면은 워싱턴은 지금
길게 가져가면 거의 마지막 턴이거든요. 그냥 다 누르면 돼요. 그냥 계산 안 하고 네. 캔슬만 안 나면 이깁니다. 그렇죠. 캔슬만 네. 나지 않고 다 쏟아 부어서 2안타 이기고 전진 수비하면 거기서 끝. 그렇죠. 칼리오스 사력으로 초롱 비트 먼저 뽑아내고 이후에 후비트로 유지력 더해주고 TK의 오버클럭 화력으로 마무리가 워싱턴의 승리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들어오죠. 들어오죠. 자, TK는 오버클럭도 거의 완성됐고요. 일단 집결을 맞집결 이후에 사륙! 비트 뽑아내고요. 집결 올라갔고 다 눌러요. 다 눌러요. 늪비트 올리면서 TK 오버클럭으로 화력까지 더해주면 정리되죠. 화력이 얼마 쓰면 화면까지 터집니까? 그렇죠. 빵빵 아하, 터집니다. 이렇게 터집니다. 막았죠. 예. 2점으로 틀어 막습니다. 워싱턴 저스티스. 일단 수비 성공. 예. 그 예, 얼더우의 그 궁극기 욕심이 조금 아쉬웠죠. 사실 그게 있었다 하더라도 애초에 자리 자체는 워싱턴이 훨씬 더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오버클럭이 있었던 DK가 있어서 사실 서킬로얄 지금 메타에서 서킬로얄 저 3거점까지 거의 못 밀어요. 대부분의 경기에서 그만큼 지금 메타에서 딜각을 뽑아내기가 어렵다. 구도 자체가 결국에 워싱턴이 1라운드에서 3점까지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토론토가 생각보다 초중반 전개가 좋아서 화물이 거의 3점 근처까지는 도달했었거든요. 요즘 이번 메타에 경기 양상을 생각을 해본다면 많이 민 거예요. 상당히. 그쵸. 워싱턴은 근데, 과연 네. 어느 정도까지 밀어낼지 보죠. 근데 지금 어쌔신의 스탯이 올더보다 훨씬 높거든요. 이게 파이널블러가 두 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자, 사륙이 잘 들어가. 뭐 비트를 눌러서 덮어주긴 했지만 어? DK 와. 수전이 그러니까 아! 좋은 게 이런 거예요. 딜각을 딜각이 안 나오면 빠르게 합류해서 딜각을 만들어서 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소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뭐 푸시면 푸시 그리고 뭐 백이면 백 자유자재로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게 또 소전 아니겠어요? 사실 캐릭터 자체가 범용성이 너무 넓어요. 그렇죠. 역시나 토론토도 전진 소비. 어우 위험했어요. 그쵸? 일단 웬 워싱턴 외침 빠졌기 때문에 토론토도 이득을. 근데 전체적으로 좀 많이 뒤로. 그쵸. 전선이 물리고 있어요. 체력 관리도 안 되고요. 각 벌려요. 각 벌린데 핫바 핫바. 아하. 각을 되게 잘 벌려줬었죠 어쌔신 선수가. 네, 워싱턴이 생각보다 이격되지 않고 한 점에 화력 집중을 잘했어요. 네. 덤니컬 맞추고. 당기고 트와일라이트 제거. 그래도 최대한 화물을 홀딩하면서 갔기 때문에 전진 수비로 태워낸 시간만큼은 비슷해요. 네. 현재 자, 전진 수비를 워낙 이 서킷 로얄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전진 수비 자체를 풀어내는 것도 숙련도가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일단 사륙 게이지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20% 정도. 네, 이러면은 대치 상황 길게 이어지면은 또 워싱턴의 궁극기 사이클로 끌어낼 수 있죠. 예.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 측면 쪽에서 일단 겐지 싸움이 이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변수. 이거 크죠. 와 변수킬. 와. 그러니까 서킬 로얄에서 자주 많이 막히는 구도 자체가 이런 거예요. 메인 딜러의 변수에서 시작되는 사이클 끊어내기. 그렇죠. 저는 이게 볼 때마다 이렇게 희수 선수가 소전으로 잘하는 모습 보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소전을 안 했을까? 그동안. 그니까요. 저도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뭐 전략에 대한 부분, 전술적인 부분인 것 같고 뭐 스크림의 성적에 따라서 그 조합이 또 갈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팀마다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애쉬 순환 시대다 보니까 이거 집결 올렸는데 희수 갔죠? 아유 죽어봤고! 아 크리링 늦집결로 밀고 나갑니다. 이러면 토론토 전선 물릴 수밖에 없죠. 차징 백! 아 물리는 과정에서 신혈이 나고요. 계속 쭉쭉 밀고 갑니다. 이러면은 7점 들어가겠는데요. 거의 들어갈 가능성 네. 높아졌죠. DK도 해줄 때 확실히 해주는 선수다 보니까 앞에서는 희수가 이번엔 DK가 아 양팀 다 주고받는 게 정말 치열합니다. 네. 양팀 소전들 이게 자존심 문제도 있잖아요. 분명히 메인딜 특히 메인딜러들끼리의 그 순간 그 스코어 싸움이 네. 상당해요. 그리고 팀을 대표하는 딜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턴씩 나왔습니다. 아! 와! 이거는 레일건의 통리칼이 동시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거 어쌔신도 좀 억울할 만하죠, 이거는. 어리둥절했어요. 표정이. 아니, 네. 뭐야? 내가 왜 이게 왜 죽은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살짝 저렇게 리스폰으로 가버리면 나 뭐마지 뭔 디림? 그쵸? 이게 나와요. 본 거는 어쨌든 뭐 톱니칼이 들어간 건 알겠는데 네. 나머지는 뭐였지? 이런 생각 들만합니다. 와, 양 팀 다 궁극기 상황 완전 똑같죠? 그렇죠. 아, 컴퓨터! 비트! 이러면은 늪비트 올려주면은 유지력에서 2점을 토론토가 가져가는데 오버클럭 오버 DK! 잘 받아쳤어요. 네. 이러면은 궁극기 교환해서 워싱턴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파 사륙? 사륙까지? 셀포! 어, 이거 앞에서 그냥 막아내겠다라는 건데. 어, 네. 트와일라이트 이야기에서 정리가 됐고요. 야하, 어쌔신. 이러면은 워싱턴의 리스폰 지형이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이거 다음 턴 사륙 용검 대처할 만한 수단이 없죠, 토론토. 구 차이가 꽤나 많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난하게 이 워싱턴 저스티스가 영인 사륙 용검 뽑자마자 바로 레이건 헤드샷 이런 거 아니면은 밀어요. 예. 류진 으악 이것만 아니면 류진 으악 이거 아니면 돼요. 그쵸. 이거 사륙 각도 열리고 용감 류진 으악 승 아하 DK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만 끊어내도 네 충분히 밀만하죠. 워싱턴은 어쌔신 선수가 딜을 넣어줄 만큼 다 넣어줬고요. 뒤에서 DK가 딱딱 뽑아 먹었습니다. 이러면 거의 2점 들어갔죠. 이러면 마지막 구간 들어갑니다, 워싱턴. 지금 서킬로얄에서의 변수 싸움이라던가 궁극기 분배 측면에서는 워싱턴이 훨씬 매끄럽습니다. 네. 훨씬 매끄럽습니다. 네. 훨씬 좋습니다랑 매끄럽습니다랑 살짝 고민을 했어요. 아, 그렇죠. 그럴 때 있어요. 다시 정정만 뭐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매끄럽습니다! 네! 네. 마지막 구간 3분이 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워싱턴 저스티스인데 토론토는 이거 한번 무조건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은 집결 싸움에서 양 팀의 딜러가 활약을 얼마나 한 점에 집중해주느냐의 싸움인데 어쌔신 견제하러 왔고 스킬 다 빠졌거든요? 놓치지 않습니다, 힐스는. 그래도 워싱턴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집결 아껴냈다가 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추가로 오프너까지 차차작? 어? 이거 차차작. 애매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어어어어. 이거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게요. 이러면 이대로 전진수비 해야 돼요. 이거 4대3인데요? 오프너 네. 이제 합류. 이거 전진수비 해야 돼요. 앞에서 집결 빼내고 이후에 안정적으로 다음 턴 바라보기에는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초록 아하. 이러면 토론토는 다음 턴 봐야 되고요. 워싱턴은 밀고 갈 수 있죠. 이러면 좀 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딜러들의 궁극기 상황은 거의 비슷하고 사륙 비트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양 팀이 서로? 거의 다 왔어요, 네. 워싱턴. 이제 이 직선만 뚫어내면 한 점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토론토 입장에서는 어울도 용검 채워서 상대방 비트 뽑아먹고 이후에 돌아오는 핫바의 사륙이나 희소의 오버클럭, 초롱의 비트까지 좀 말이 어려워요, 상황 자체가. 네, 핫바 외칭! 핫바! 이거 핫바 무조건 살아야 되는데요! 핫바! 그래도 일단 케어는 받고 있습니다! 오버클럭! 이거 오버클럭! 핫바가 잡히고 용검에 일단 비트를 그냥 이거 오프너 비트까지! 이러면 끝났죠? 네! 한 점 만에 성공! 2-1 워싱턴 저스티스! 워싱턴이 왜 이 전장을 골랐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궁극기 분배! 너무 깔끔했습니다. 파레이소는 내줬지만 서킨루안을 절대 내주지 않는다는 워싱턴 저스티스의 막강한 공격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이 선택했고 소전을 많이 기용하다 보니까 딜러 싸움에서 워싱턴 저스티스의 딜러들의 스코어가 압도적이에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게 앞선 상황에서 한전 집중이 굉장히 잘 됐어요, 워싱턴 저스티스. 핫바를 먼저 보내게 되면서 서킨로얄까지 일단 잡아내는 워싱턴입니다.
홈스탠드에 펼쳐지고 있는 토론토 현장입니다. 스코어 2-1 3세트에선 워싱턴 저스티스가 한 점을 만회하면서 아직 그 희망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밀기전장이거든요. 네, 4세트 진짜 어쌔신 DK의 그 딜러 피지컬이 많이 살아났고 그 토론토 디파이언트가 궁극기 운영 분배를 실패하게 되면서 그대로 궁극기 차이가 나는 바람에 좀 허무하게 밀려버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브리기테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네요. 클링 선수가 이번엔 경력 퍼센트 40% 넘었습니다. 경력 퍼센트 차이가 10% 나요. 그러니까요. 사실 앞선 그 토론토가 승리할 때 1, 2세트는 진짜 압도적으로 트와일라이트이 높았었거든요. 네, 파이널 블로우도 13킬. 야, 브리기테가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뭐 카메라도 이렇게 바로 클린 잡아주는 거 보니까 뭔가 있나 봐요. 그것도 두 번이나 잡아줬어요. 그렇죠. 두 번이나 잡아줬다. 이 선수 이번 세트에 뭐 하겠다 강조를 일단 한번 했었고. 자, 이제 두 팀은 네 번째 세트인 밀기 전장을 넘어가게 되는데 토론토 입장에선 만약에 토론토 홈스탠드 그리고 홈 맵인 뉴퀸스를 만약에 뽑아서 거기서 승리를 한다면 되게 의미 있는 승리까지 이어갈 수 있고 반면에 워싱턴은 어쌔신의 앞선 그 활약이 이번 세트까지 이어져서 풀세트까지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워싱턴 입장에서는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제 세트를 따내야 되고 또 어웨이 팀의 그 도서관 만드는 보여줘야죠. 어제 한번 나왔죠. 나왔었죠. 네. 어제 한번 나왔었는데 런던이 그걸 한번 했었는데 워싱턴도 그걸 해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토론토는 어제 그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도서관 다시 만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콜로세오로 그렇죠. 가네요. 절대 정숙 메타 만들면 안 됩니다. 환호 메타 만들어야죠. 토론토 입장에선 축제잖아요. 맞습니다. 팬분들 입장에서 밤에도 워싱턴은 도서관 만드는 게 목표고요. 네. 이 네 번째 세트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콜로세오 어떻게 보세요? 콜로세오면은 어느 정도 애쉬 쓰기에 나쁘지 않은 전장이다 보니까 토론토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 불리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 겐지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는 이 콜로세오 전장이잖아요. 네. 그 어쌔신과 얼도우의 겐지 대결도 볼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트. 근데 사이드 싸움에 있어서는 물론 소전의 레일건 한 방으로 도와줄 수도 있긴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사이드 싸움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애쉬가 좀 더 편하단 말이에요. 예. 더 성능도 좋고 조합이 좀 궁금한데요, 진짜. 뭔가 애쉬로 나가지 않을까 일단은 느낌이 그래요. 창꾸라지. 아유 저거는. 아니 뭐 저거는 진짜 예. 그냥 노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이거 갖고 창꾸라지라니요. 진짜 궁금하네요. 애쉬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토는 이제 희수가 뭐 소존도 확실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었기 때문에 장식.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형태의 좀 조합을 쓸 수 있는 뭐 애쉬를 들기도 했었다가 소존을 들기도 했었다가 상황에 맞춰서 상황 맞춤형 팀이 좀 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토론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토론토 입장에서 편한 건 애쉬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 많이 하였다면 사이드 싸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이드 싸움. 근데 지금 토론토는 사이드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본대에서 힘을 강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놈 분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첫 탄타 정말 중요합니다. 밀기 전장. 네. 다이너마이트로 이득 터뜨렸고 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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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고 DK 잡혀요. 이미 체력 관리가 안 되면서 진영이 무너졌고 핫바가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이러면 희소는 편안하죠. 아 이러면 쭉쭉 밀고 들어가죠. 이 희소 훈련장 온 쭉쭉 쭉쭉. 근데 핫바 체력 관리랑 딜 너무 많이 넣었는데요. 네 47퍼.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에서는 핫바가 좀 앞딜 라인이랑 이격이 되거나 히스의 딜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딜교를 한다던가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안정적으로 잘해줍니다. 자, 초반 로봇 주도권을 먼저 잡고 나가는 토론토 디파이언트고 이번 싸움 아직 뭐 궁극기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싸움
여기서 DK의 레이건 변수가 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희수의 밥으로 밀릴 것 같은데요. 자, 올도우가 그 DK 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오는데 근데 희수가 오픈을 보냈고 살았어요 올도우. 와 근데 근데 희수 없죠? 네. 근데 이싸움 이싸움에서 그래. 야앵! 와 올도우 올도우 형 이러면 칼리스토 가져. 뭡니까 이 선수. 그러니까 올도우가 지금 진짜 그 킬 마무리도 잘해줬지만 네. 흔히 말하는 그 줄타기 예술이었습니다. 와 진짜 그 외줄타기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면서 어그로를 다 끌고 살아나갔던 게 너무 컸어요. 희수가 전장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도우가 정리를 해주는 그 측면 사이드 쪽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버리는 얼도우의 활약이었습니다. 이러면은 토론토 이번에 뭐 리드를 가져가는데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기 쓰면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자, 상황 자체가 상황은 진짜 토론토가 좀 더 먼저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집결 올라가고 빈트 놀랍고 대신체한 거 토론토. 아 이거 그냥 비트까지 써가지고 리드 가져가는 상황에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1점은 먹고 가겠다. 근데 칼리오스 둘? 어? 뭐? 아 근데 1점 들어갔어요. 아 1점 들어갔죠. 이게 네. 크죠. 얼도 체력 10. 이거는 막혔죠 여기서. 밥? 어? 썬? 근데 이거는 지금 리스폰 지형 자체도 워싱턴에게 가깝다 보니까 로봇 내줘야죠. 네. 자 근데 이것만으로도 뭐 국기를 뭐 투자하면서 했다 하더라도 1점을 얻어냈으니 토론토가 그리고 얼도우 용건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어쨌거나 수비 궁극기를 하나 더 들고 있는 워싱턴이 조금 더 유리한데 리드를 토론토가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부담 용건! 자 가요 어세시! 아 근데 PK가 뺏고! 얼도우 용건! 근데 한파 사료까지 썼거든요. 그리고 어세시도 용건? 교환? 근데? 얼도운 용건 킬이 안 나왔고 심지어 로봇도 다시 데려가고 있죠. 이거 봐 도둑 워싱턴 붙어야 돼요. 자 이거 집단 도둑이 집단 도둑. 야 이거 여기서 그냥 밀고 빠져도 토론토는 야 진짜 불이 나게 뭐 왔는데 로봇 쪽으로 왔는데 크린이 혼자 있었던 걸 캐치하고 바로 잡아먹는 그 그림. 이러면은 토론토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게 상대방 비트 큰 거 빼냈잖아요. 예. 그러면서 로봇 못 밀게 했단 말이에요. 아 너무 이득 많이 봤습니다. 엄청 봤죠? 네.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이득을 많이 봤으니 그 이득에 대한 부분을 적극 활용하자. 실제로 그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도 워싱턴 저스티스는 이번에 있는 궁극기 두 개로 최대한의 효율을 봐야 돼요. DK 오버 DK 조심해야죠. DK 오버클럭만으로도 상대방을 밀어낸다 한 타를 가져간다라거나 오버클럭? 일단 오버클럭 먼저 떴기 때문에 이걸로 무조건 이득 봐야 돼요. 네. 자 근데 체력이 약간 좀 요동치는 상황이 토론토. 딜각이 좀 애매하죠. 근데 오버클럭 킬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쵸. 이러면은 칼리오스 사령까지 눌러야겠는데요. 가야죠. 네. 아 근데 칼리오스 조심해야 돼. 근데 이슬파 사륙 사륙을 썼는데 근데 딜러들이 없어가지고 홍이 애매하죠. 안돼요. 이거 안됐죠. 홍 안됐죠. 딜이 부족해요. 칼리오스 갑니다. 토론토 너무 좋은게 밥 하나로 사륙 오버클럭 흘려내면서 로봇 더 밀어요. 중간 체크포인트 이미 뭐 아까 엉덩이 한번 긁었으니 그렇죠. 올라가죠. 프리패스죠 이러면? 아 토론토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심지어 지금 수비 궁극기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토론토 입장에서는 그냥 여차하면 여기서 집결 비트 다 누르고 그냥 더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집결 올라갔고 워싱턴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집결 비트까지 찍고 초롱 밀어내겠다! 비트! 아하! 다이너마이트도 터졌고 유지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더 밀죠. 앞쪽까지 푸시. 칼리오스 잡히면 더 밀려요. 그래도 DK가 투알렛 끊어내면서 어느 정도 저신을 시켜줬지만 네 화물이 계속 가요. 네. 로봇 계속 가요. 자 그나마 DK가 하나 둘씩 잘라줬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거든요. 만약에 DK가 킬을 못 냈으면 이거 2점 진짜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애매했으면은 토론토가 욕심 더 내서 용검 사령 누르면서 더 갈 수 있었거든요. 예. 이거 격차가 워싱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워싱턴은 본인들 진영에서 궁극기를 소모하면서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불쾌하죠. 예. 아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이제 110m를 더 밀어야 돼도 워싱턴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들어가요. 비트 뺏고 뽑아냈고요. 그다음 용검 올립니다. 용검 아우 그거 잡았고 안쪽 들어서 DK까지
근데 이거 교환이 났다는 것 자체가 워싱턴은 바리케이지를 많이 못 밀거든요, 이러면? 맞습니다. 에? 아, 이러면은 워싱턴 또 뼈 아픈 패배. 점수 득점을 하려면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궁극기를 쓰기보다는 변수킬로 가져가는 게 워싱턴 입장에선 베스트거든요. 베스트죠, 그게. 네. 변수킬을 내주면서 야금야금 갉아먹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꽝꽝 붙어서 교환이 난다면 워싱턴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리드도 너무 압도적으로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토론토는 그냥 애매해진다 싶으면 궁극기 아껴내면서 다음 턴 막으면 되고, 그게 지금 무한반복이에요. 자, 어쌔신의 용광 사륙! 아, 근데 밥사륙이라서 어쌔신 어쌔신 잡히고 칼리아토 차량 압박받아! 칼리아토도 이격됐죠? 오프다가 갑니다! 이러면 로봇은 다시 토론토 쪽으로! 이거 다시 밀어내는 것도 있고, 이거 이렇게 유지되면 또 토론토 디파이언트의 힐러들의 궁극기 두 개 다 와요. 이것만으로도 뼈 아파요. 지금 로봇 자체를 워싱턴 쪽으로 쭉 밀어놓는 것 자체도 뼈 아파요. 그렇죠. 이러면 워싱턴은 오버클럭이나 사륙 하나로 한타를 정리하고 남은 궁극기로 그 다음 턴 가져가고, 예, 지금부터 그렇게 가야만 이길 수 있어요. 어이, 좁은 구간? 어? 어? 이대교! 이대교! 아, 근데 전에 직격이고 바로 아웃? 이대인. 자, DK! 아하, 근데 교환! 얼돈까지 잡았어요. 이번에 크리링이 좀 좋은 역할을 해줬네요. 그렇죠. 근데 로봇의 거리를 좁히는 게 중요한데요, 워싱턴은. 맞습니다. 그래도 방금 트와일라이트 궁극기를 쓰자마자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궁극기 사이클면이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대승을 거둬야 합니다. 그렇죠. 변수키를 내주면서 야금야금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나오든가. 그냥 사실 토론토는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돈만 빼먹어도 2등이거든요. 초록 비트 올렸죠. 이런 유지력 차이가 나고요. 근데 이 안타 맞아도 워싱턴 진다면. 사륙 썼거든요. 썼어요. 일단 다 썼어요. 근데 또 교환? 또 교환이에요. 아하. 이게 완벽한 승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이렇게 교환이 나다 보면은 많이 못 민단 말이에요. 궁만 빼도 이득이에요, 토론토는. 그렇죠. 토론토는 뭐 어쨌거나 113.22m 저기까지만 안 밀리면 본인들이 승리이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마지막 한타 길게 한타 해봤자 두 번이거든요. 47초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궁극기 상황 자체가 어이도가 용공으로 비트 뽑아내고 이후에 치고 나오는 상대방 희소 밥으로 이겨 충분히 노릴만하죠. 반면에 워싱턴은 절대 손실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타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비트! 어이도 용감. 아, 근데 밥도 깔았죠? 아니, 핫바 잡았어요, 키키! 이러면 어? 자, 좋아요. 밥도 잘, 체력 관리 잘하면서 밥 밀어냈기 때문에 이거 워싱턴 여기서 대승 거둬야 돼요! 아니, 킬 나오면 안 된다! 1초가 안 돼요! 옆에서 빵빵 터집니다, 1초! 심지어 교환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겨요? 어? 이겨면 돼요! 이겨요! 와! 토론토! 이거 터치 안 되죠? 끝났죠? 끝났어요! 3초! 터치가 안 돼요! 1초! 아, 여기서 경기 끝! 토론토 디파이언트가 워싱턴을 꺾습니다! 스코어 3대1! 홈페이지를 열광을 이끌어냅니다! 아, 진짜 오늘 경기력 자체가 승리도 승리지만 경기력이 팬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제의 토론토는 잊어주십시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 토론토 디파이언트! 아, 본인들이 리드를 가져가고 있었을 때 궁극기를 아낌없이 투자해주면서 격차를 벌리는 판단! 너무 좋았죠? 네! 이러니 이게 홈스탠드죠. 아, 토론토! 경기력이 진짜 좋아졌어요. 어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제는 진짜 이름만 딱 지어놓고 하면 이게 토론토? 어? 이런 생각 들만한데 오늘은 완전히 환골 탈퇴했습니다. 아, 진짜 물론 얼더우도 잘했고 모든 토론토 선수분들이 잘했지만 저는 가장 좋았던 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핫바 선수가 안정적인 탱킹을 해줬다는 거. 맞습니다. 전 이게 가장 큰 중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승리 요인에. 정말 안정적으로 탱킹도 해줬고 실제로 위험할 때는 본인이 직접 사륙을 넣고 셀프 호응까지 해주는, 아, 그 모습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방금 마지막 밀기 전장에서 핫바 선수가
지는 상황에서 교환으로 많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예. 아, 인터뷰도 좀 핫바인 것 같죠? 그렇죠. 오늘 정말 큰 역할 줬습니다. 네, 멀리서 보이는 게 핫바 선수인 것 같은데요. 네. 안 보여요? 그쵸? 핫바 선수. 예, 핫바인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또 인터뷰 대상대로 선정이 된 것 같고. 자, 이제 호팬들 앞에서 미치만, thank you very much. 핫바 선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Give it up for Hapa and the Toronto Defiant. What an amazing series and what an amazing performance from the Toronto Defiant. I mean, I gotta be honest, compared to yesterday, there was a clear night and day difference in how you guys played the game. What changed for you guys today? 자, 일단 오늘 승리를 축하드리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어제와 오늘의 토론토 디파이언트 거의 180도 다른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핫바 선수 오늘 좀 뭐가 변했다고 보시나요? 오늘 우선 아무래도 마지막인 것도 좀 있고 동기부여가 좀 더 확실히 됐고요. 어제는 좀 상대가 잘했던 것 같아요. Alright, Hapa says that, you know, because this was our last chance, and also there was a clear solution that we had to, that was a clear thing that we had to do. And if we didn't get that, then we would have been out of the tournament. So that was the biggest thing. And also, yesterday our opponents were pretty good. Does that mean today's opponents weren't that good? 오늘 그러면 오늘 경기에 이제 상대방은 별로 잘 못했다? 저희가 더 잘했죠. Definitely we were the better team. Of course, of course. I mean, Hapa, you briefly mentioned, you know, you guys had to win this because if you guys didn't, you guys were out. So before coming on stage, was there something that you guys, you know, said as a team before coming up to the stage? 자, 이제 핫바 선수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 끝이기 때문에 오늘 무대에 올라서기 전에 저희 이제 팀원들과 같이 이렇게 좀 되게 특별하게 한 말 같은 게 있나요? 그냥 오늘 다 지지 말자는 말 되게 많이 했고 그냥 토너먼트에서 좀 이겨보고 싶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좀 더 다독여주고 좀 안 될 때 더 서로를 이끌어주자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We definitely talked a lot about not losing, and we really wanted to win a tournament game. And also, you know, as a team, you know, if someone makes a mistake, we should be a good teammate to help the player that made the mistake and work as a team in general. All right. Last but not least, I mean, how does it feel to be playing in front of your home crowd? Like, I don't know. I feel like it would feel amazing, but yeah, Hapa, how does it feel? Is it? 당연히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토에서 토론토 팬들 앞에서 경기를 뛰시게 되셨는데 좀 이제 기분이 좀 색다를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우선 댈러스 갔을 때도 홈스탠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연고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홈스탠드를 하게 돼서 되게 좋고요. 솔직히 누구나 이렇게 팬분들 앞에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좋은 경기력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Definitely the Dallas home stand, it felt great to be on stage, but it just feels different. It feels really great and amazing to be in a home stand in Toronto in front of the home crowd. So it's definitely a different feeling. And it's honestly, it feels amazing to put on a great performance in front of our home crowd as well. All right, before I send you off, let's talk briefly about tomorrow. You guys will be facing off against the Houston Outlaws. How confident are you that you guys could beat the Houston Outlaws? 자,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일 경기, 휴스턴 팀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내일 이제 경기에 대한 좀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우선 제가 트래시 토크를 좀 안 좋아하는데 하세요, 하세요. 휴스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저희 스테이지 1이랑 스테이지 2 때 토너먼트 집에 보내준 게 이제 휴스턴이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번엔 저희가 집에 보내줄 겁니다. 네. I'm not really good at trash talking, but I feel like I do want to make a statement because Houston Outlaws were the team that sent us home for the first and the second tournament. So, give me 1 second. Let me double check. 집으로 보내주겠다. So I definitely want to be the one to send them back home. Guys, one more time. Give it up for Hapa and the Toronto Defiant. Amazing job. With that being said, let's send it back to our casters. Mission Matt, back to you. 아, 핫바 선수 인터뷰 인상적이네요. 휴스턴한테 항상 당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집으로 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아빠. 진짜 저런 게 그 오프라인 대회의 그 재미인 것 같아요. 묘미죠. 진짜. 네. 예. 자, 이렇게 하빠 선수 인터뷰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피오팀만 남았는데, 어, 창식. 피오팀 누굴 보세요? 아, 누구 생각하시나요? 아니 먼저 얘기하세요. 저는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네. 오늘 핫바 선수. 핫바? 네, 저는 핫바 선수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얼도우 갈게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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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내가 옵자만이네! 얼도우가 피오팀입니다. 오늘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 그렇죠. 얼도우 선수 좋았죠. 네. 자, 초반에 이 리장 타워에서 아, 어마무시했죠. 아, 지금 1, 2세트에서는 얼도우 선수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어쌔신 선수가 아, 겐지 이제 출전한 이후에 그 겐지 스탯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어쌔신을 그 좀 아, 이겨내는 얼도우 선수의 그 치면 사이드 태클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고 용감 킬 이런 것들 아 너무 좋았어요. 결정타들이 넘쳐났습니다. 진짜 얼도우가 초반부 경기는 얼도우가 다 풀어줬거든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얼도우가 해주는 게 있었고 특히나 밀기 전장에서 네. 희수가 전장 이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도우가 죽지 않고 그 한타를 책임져주는 결국 그걸로 시작이 됐었던 마지막 4세트 승리였었거든요. 아 맞네요. 예, 그 장면을 제가 망각하고 핫바 선수라고 했네요. 아 오늘 얼도우 좋았죠. 그쵸? 예. 자, 결국엔 얼도우 선수가 POTM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 많은 분들도 뭐 희수지, 희수조, 희수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희수 선수는 뭐 워낙 꾸준한 선수니까 근데 얼도우 선수는 약간 좀 기복이 좀 있는 플레이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의 고점 제대로 터졌습니다. 아 제가 그 얼도우 선수랑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는데 그 아까 그 서킬 로얄에서 그 자아도취해서 용검을 켰던 게 너무 강렬하게 인상이 남아가지고 아 물론 이제 그거는 좀 아쉬울 만한데 그건 어차피 세트를 내주는 근데 그 전에 너무 잘해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밀기전자 줄타기 그냥 뭐 탱커 딜러 역할 다 해버리니까 홈팬들의 그 열광을 딱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그 시작점을 얼도우가 끊어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인정하시죠. 저 4년 한 캐스터예요 오버워치 리그. 되게 패배감이 들어요 지금. 되게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저 오늘 핫바 선수 진짜 잘했다 생각하거든요. 아 저도 핫바 선수 잘했다 생각해요. 아니 하지만 POTM은 누구나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받을 수는 없는 POTM이잖아요. 한 사람만 받아야 되는 POTM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합 네 맞습니다. 다음번에 좀 잘해봐요. 자 오늘 2일차 경기 토너먼트 2일차 경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 이게 이제 내일은 승자 결승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패자 2라운드 그리고 패자 준결승까지 경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내일도 이 토론토 홈스탠드가 주말에 매진인데 토론토가 주말에 경기가 아, 올라갔죠 이제. 그렇죠. 와 얼마나 재밌을까요?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 경기가 아 토론토 대 휴스턴 그리고 플로리다 메이엠과 런던 스피파이어 경기 패자조 경기부터 먼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승자 결승 네 델쇼크전 하... 지금은 델쇼크전이 맞죠? 지금은 델쇼크전이 맞습니다. 최근에 쇼크의 연승을 끊어버리면서 델러스가 이겼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델쇼크죠. 그렇죠. 델쇼크전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승리하는 팀은 먼저 최종 결승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패배하는 팀은 일단 패자 결승으로 한 단계 잠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패자 준결승까지 네.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내일 경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서부 경기 진짜 재밌네요. 아 쫄깃쫄깃하네요. 그 팀마다 스토리도 있고 네. 이런 홈스탠드 아 저 이게 제일 부러워요 진짜 현장감을 진짜 아 사실 저희는 뭐 한국에서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중계를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현장감이 느껴진다라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는 작년부터 이 현장감이랑 거리가 상당히 먼 사람이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이 온라인 랜선으로 통해서만 좀 겪고 있거든요. 경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조만간 저희도 뭐 할 수 있겠죠. 어 예 조금만 아 뭐 몰라요 저는. 아 그래요? 아 뭐 좀 기대를 한번 그냥 가져보는 거죠. 아, 저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염원을 담아서 네. 한 번이라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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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기도 그 온라인으로 했는데 저 예. 작년에 그 한번 해줘요. 해주세요. 그 저한테 얘기한다고 누가 될 게 아니라 그 누가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너무 간절해요.
좀 많이 고픕니다. 네, 진짜 예 네, 많이 고파요. 갈까요 이제? 가시죠. 네, 빨리 끝내래요. 네, 추석인데.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추석입니다. 진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버워치 리그 서머 쇼다운 토너먼트도 끝날 때까지 끝까지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뱅뱅창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심지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버워치 리그는 공식 트레이딩 카드인 어퍼덱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버워치 리그 공식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팀스피크와 함께합니다. 오버워치 리그 한국어 중계는 WDG와 함께합니다.